확실히 도란 선수를 좀 케어하는 뱀픽이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밑 탑 정글 쪽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서 힘싸움을 좀 과감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고요. 좀 더 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예. 만약에 이거는 진짜 변수긴 한데 보통 럼블이 정글에 가긴 하거든요. 탑과 미드가 AD이기 때문에 예. 하세요. 예. 그렇죠. 라인전 단계에서 제이스가 트리스탄 상대로 밀리지 않고 또 중반 화력이 훨씬 세니까 그 부분이 많이 빛나고 있는데요. 예. 그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럼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글로 많이 쓰이는 챔프는 아니라 또 피넛 선수가 새로운 동선을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럼블이 723일 만에 등장인데 더블 빠지고 그 사이로 그냥 자야를 끌어오네요. 네. 또 이거 바이겐을 챙기고 가는 우는 자야를 단줄로 그거 의식한 다음에 이거 아래 딱 붙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이거 스펠이 지금 미라만 물론 안쪽 깊이기 때문에 더 들어오긴 네.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마오 입장에서도 아 이거 위에 가서 바위개 먹고 싶은데 바텀이 위험하니까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상대가 갱찌를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붙는 상황인데 네. 일단 많이 나왔다 생각해서인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미드 정글 내려왔어요. 제이스랑 세트로 내려오고 있어서 예. 트타도 쳐다보고 있긴 한데 제이스를 내려와서 같이 들어와요. 버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 나오고요. 여기서 저기 투비가 잡았고요. 트리스타나 키를 맞추시나요? 카리스가 테이블이요. 야 깔끔한데요. 카리스 나이스. 다시 한번 초기화 시키면서 점프를 뛰니까 드리블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딜라이트가 한터 위쪽으로 투자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근데 방금 카리스가 진짜 한번 더 일단 그 다음도 봐야 돼요. 마우카이 위치가 네 일단 바텀 5도 쉽구나 했는데 네 어쨌든 정글끼리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숏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따라가는 건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지속적으로 바텀 쪽을 찌르고 있거든요. 지금 1분 3초 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고 있는 전력 잘 풀기 위해서 한번 노려보는데 전면을 맞다! 전면을 맞다! 이걸 흡사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해자를 맞추고 해자를 맞추까지 그러면 초비를 잡습니다! 오케이 마리언! 야 좋은데요? 4대2! 네 상대 전멸이 돌아오기 직전 타이밍에 설계가 너무 깔끔했어요. 예. 확실히 트리스타나하고의 라인전 구도가 점점 더 불편해지다 보니까 투자를 한 건데 제이스 위치 여기입니다. 네. 이게 일단적으로 이퀄이 딸렸고요. 자야가 이미 버글러 중간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궁교환 근데 그리고 용동지 안쪽인데 쓰긴 썼거든요. 마카이가 궁극기를 아 근데 이게 두 개를 투자하면서 상대방을 물어보고자 했던 거다 보니까 아 이 타이밍은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다행인 건 탑 쪽에서 포장지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럼블이 밀렸죠. 미리 대비 봐야죠. 선배인데 어쨌든 전면 뽑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 아래쪽에 순간을 타면서 용의 가치 진심인 걸 표현하고요. 레넥토는 이거 같이 옵니다! 쏘는 거 봐야 됩니다. 양쪽은 어쨌든 같이 쏠 수 있는 포가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포킹 대결을 봤으면 달려버렸어. 콜라이더 포기! 아래쪽에서 카리스가 뒤로 좀 많이 넣었거든요. 카리스 뜁니다! 카리스가 조미쪽! 카리스가 이거 한번 한번 더 뛸 수 있나요? 참으로 뛰는 거! 오케이 브리온! 그러니까 애초에 서로 궁각에 있어서 마오카이하고 럼블의 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궁각 자체가 이뻤던 건 마오카이였어요. 제이스를 위로 쫓아냈으니까 여기에서도 먼저 왔거든요. 다이발스가 오자마자 이거 오자마자 오자마자 한번 버티고 시간을 한번 맞췄는데 앞쪽으로 앞쪽으로 잡아내면서 카리스한테 다이브 오케이. 야, 저 뺨 없이 자신 있게 해주고 있는데 오케이 그리오. 아직까지 보시는 것처럼 한 2000 중반 때에 걸린 듯한데 우리 바로 번스 된다. 에 너네 러블 전멸 없잖아. 어떻게 넘어올 건데? 어떻게 뺏을 건데? 어떻게 넘어올 건데? 원거리 원거리 그래서. 원거리 4000대 3000대 이퀄라이저만 깔았습니다만 20대 줍니다. 먹었어요, 계속 됩니다. 바로를 먹었고요. 테이블이언 테이블이언 진짜 운영 깔끔합니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와. 자, 민호합니다. 레넥톤이 먼저 들어오고 지금 당긴 게 레넥톤이 물리네. 들어갑자! 보건을 낸 거예요, 보건을! 이 타이밍에 모항을 물어? 이건 내주더라도 용을 먹겠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젠지. 실제로 괜찮은
전략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 이쪽. 네. 물론 뭐 자야한테 바로 폭내 받고 막 하기는 뭐 쉽지는 않으니까. 네. 오, 이거까지 먹어요? 이는 것도 맛있죠. 예. 상대를 몰아내기만 하고 미드 1차로 챙겨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에다가 미드 1차 이렇게 챙겨가고 나니까 이게 뭔가 바로 먹은 자식도 기분이 나빠요. 뒤쪽이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기운인데. 네. 어, 이거 한 대 한 대 어쨌든 카이서가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확실히 직관에 자야라고 돌아오는데. 불안이 한번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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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이 잡혔고요. 그러면 마우카이 달려가고 뭐가? 이런 추가적으로 CC 한 개 될 수 있나요? 이게 마우카이 레네콘이라서 레네콘을 아는데 일단 혼자 질러있어. 아유, 진짜 레네콘 다 배워오고요. 럼블도 위험해요. 진격이다. 럼블도 가버립니다. 어? 이거 앞라인이 다 날라갔어요. 아니 이러면 오케이브리온? 오케이브리온 어디까지 가요? 여기 끌렸는데 여차하면 끝낼 생각? 오케이브리온? 아, 아니 이거 맞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전멸이 남아있어가지고 레오나가 인연에다가 잘 속이 냈어요 제이스가. 오케이브리온 레넥톤과 레오나가 전멸이 날아가 파고들어서 페이드 두비 날라가고 파이팅. 날라가면 스톱스톱 페이지가 혼자 막기에는 쉽지 않아요. 쌍둥이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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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가 이렇게 방위가 됩니다. 시즌 픽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언급도 들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원하는 픽을 내섰을 때의 파괴력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카리스가 확실히 본인의 카드 중에 하나인 트리스타나 활용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뭐 모건의 레넥톤, 엄티의 마크에 뭐 누구 하나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젠즈와 KT의 1위 싸움도 많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KT 입장에선 좀 웃을 수가 있겠는데요. 탑 라인 기다리면 되거든. 아, 야, 라인 기다리면 미드. 야, 왔다 왔다 왔다. 야, 상태 높여. 상태 높여. 야, 끌어가라 죽지 마. 야, 길게 봐. 길게 봐. 야, 럼블 볼게. 딱 보자. 딱 보자. 가자 가자 가자. 박아도 돼. 박아도 돼. 아, 박으면 이겨. 럼블 볼게 우리. 럼블 볼게. 난 노틸 볼게. 얘들아 이거 끝낼 만하다. 탑으로 쭉 가면. 아, 끝내보자. 탑으로 가자. 가보자 얘들아. 얘 잡고 와. 나 얘 슬로우 돼. 얘 궁도 얘들아 탑으로 와봐. 끝났다. 해보자. 얘들아 박아버려. 아, 일단 준비해 루바나. 어, 인지할게. 아, 라인을 붙여봐. 이거 트리스타나가 라인 지키면서 한 번씩 공격 봐. 아, 조직에 있고 라인 지켜봐. 얘들아 나 이거 트리스타 밀칠게 한 번. 아, 제이 빠졌어. 이거 근거리 있어. 그래, 박아줘. 얘들아 앞에 안 붙여줘. 아, 박게 나가게. 제이스 잡고 타워 얘들아 타워 높을 나머지 타워 타워 야 죽었어. 얘들아 끝내자. 억제 아, 끝내면 돼. 끝내. 끝내. 아이스 끝내.